작동 못한 80조. 더 잦아질 서초행. 민주당이 당무위를 즉각 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연셈이죠. 당헌 80조를 논의할지 말지를, 적용할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번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직은 유지된다는 거죠.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서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된 네. 날 바로 당무위 연 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고 지금은 당이 단합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도 같이 예외를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헌 80조는 살짝 최근 손본 당헌입니다. 그런데 그 손보는 과정부터 첫 수회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었냐라는 해석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전 11시 이재명 기소, 검찰, 오후 5시 당무위 소집, 이례적인 당일 소집, 5시 57분 정치 탄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단 6시간 57분, 속전속결, 당무위 총원 80명, 과반 참석, 과반 찬성 시 의결 가능, 30명이 참석을 했고, 39명 서면 의견서, 69명 전원 찬성, 11명 반대. 속도전, 당내 일각에서는 군사작전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당내에 있는 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당무위에서 하기로 최근에 바꿨고 당무위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인데 어제는 원내대표가 대리 의장격을 맡았습니다. 당내에서 셀프 아니냐, 방탄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요. 당대표 선거 때 저도 출마하고 이재명 후보도 출마해서 있었는데 이때 논란된 것이 바로 이 80조 조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뭐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는 그때 전당대회 후보였습니다만 모든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 부결시켜달라 비대위가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80조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원안 가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통과되는 게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이런 데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인데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 안에서 당헌 80조를 통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 우위를 좀 갖고자 하는 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전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혁신조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윤리심판원은 주로 이제 외부인들이 법조인들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윤리심판원에서 하기로 했었던 예외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당무위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하도록 예. 변경이 되었던 거죠. 어제 그리고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 당무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래 이 80조는요.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뇌물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당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예외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해버린 것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맞냐 이것이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80명의 구성원 중에 30명이 모였는데
이 의견을 모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원래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는 그냥 그 이게 본인의 의견서를 내는 걸로 그걸 39명 정도가 의견서를 내고 30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건데 이 절차적 논란을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셀프 공천에 의해서 셀프 면제부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지 않냐는 걱정이 듭니다.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용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덩달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뒷돈 받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당무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치 탄압이다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별건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기소되면 다 정치 탄압인가요? 한동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대장동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는데 다른 혐의잖아요.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은. 그렇죠. 그 라임 사태라는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억 1조 6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규모가 있었고요. 피해자도 한 700명 정도가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이런 곳에 그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될 예정인 두 의원에 대해서까지 이게 정치 탄압이라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죄를 묻겠다라는 게 어째서 정치 탄압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어떠한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도 정치 탄압으로 해석해서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당헌 80조라는 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제 도덕적 우위를 점하겠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 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수박칠적에 들어갔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당헌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잡혀가게 생긴 혹은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생긴 일을 빌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마 수박 실적에 들었었나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일을 어떻게 예견하고 그때 이걸 만들었겠습니까만 개털들은 싫어한다. 문재인은. 그렇죠. 이런 걸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수박질적에 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안 되고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어쨌든 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어프로치는 완전히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르르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당대표 모두 다 훌륭한 당원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듯 나는 당원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든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고요. 저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박승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부패 혐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데도 궁금한 건 당무위에서는 이게 무죄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당무위의 판단은 유무죄 판단이라기보다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같고 유무죄 판단이야 당연히 사법부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네. 유죄라면 정치 탄압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유무죄 판단이 곧바로 결정나는 상황은 아니니 검찰의 기소 사실을 두고 사실 여부를 이름 판단하고 그 사실 여부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당무위가 당직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는 판단 주체와 판단 의사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 구성원
그 구성 비율에 비춰보면 이 사안 자체는 충분히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논란은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의견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데, 이 당무위에서는 다른 의견들보다는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의견으로 쭉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정치 탄압이 아니게 됐는데, 당무위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탄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